충청북도 유형문화재 34호인 보은향교는 문헌기록상 세종대왕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확한 건립 연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향교는 지방의 공립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과 더불어 유교문화와 유교교육을 확산시키는 거점이었습니다. 향교 건물은 성균관과 비슷하게 공자와 성현의 위패를 모신 문묘와 강당인 명륜당으로 되어 있으며, 문묘와 명륜당은 향교가 위치한 지형에 따라 다르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평지에 위치한 경우는 문묘를 앞에 두고 명륜당을 뒤에 배치하는 전묘 후학에 따르고, 보은향교와 같이 구릉 지역에 위치한 경우엔 전면엔 명륜당, 후면엔 문묘를 두는 전학 후묘의 기준에 따라 배치했다 합니다. 특히 보은향교의 명륜당은 지역 내에 위치한 우리나라 두 번째 사핵 서원이었던 상현서원이 1871년에 회철될 때 이전에 지은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건물입니다. 37위의 성현을 모시고 있는 보은향교는 문묘의 크기에 따라 중서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수공사 후 단층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점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바닥에 이동 통로를 시멘트로 마감해 두어 고풍스러운 맛이 덜해 보여 매우 아쉬웠습니다. 주무관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원형대로 복원되어 호서 제1 유교문화의 거점으로서 전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네.